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근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근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근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핏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2장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꿈의 해석을 듣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까지 했습니다. 왕의 왕, 주의 주라고 그렇게 찬양했죠.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의 그 왕대심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기로 결심한 것이죠. 신상은 뜨인 돌로 인해서 부서질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돌보다는 금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 신상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일까? 자기가 꿈에서 보았던 그 신상. 아, 그렇지. 머리만 금이니까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 거예요. 가슴도 배도 팔도 다리도 발도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자기가 스스로 그 금신상을 만들고 그 나라의 왕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1절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높이가 60규빗이면요 한 15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건물로 보면 한 5층 높이 정도 되는 것이죠. 엄청나게 높은 전체 금으로 그 신상을 만든 거예요. 내가 세운 이 위대한 나라를 이 금신상을 통하여서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조화와 균형을 이룬 하나의 통일된 나라를 만들겠다. 조화로운 백성들을 만들겠다. 그렇게 작정한 것입니다. 이 장의 꿈의 해석을 위해서는 박수, 술사, 점쟁이들을 불렀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금신상을 세워놓고는 이제는 모든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의 관료들을 전부 다 총집합시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들을 금신상 앞에 세우고는 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사람들이 다 엎드려 절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청소년 시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성인이 되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청소년 때 맞았던 위기보다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돼요. 위기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입니다. 누군가 그들을 고발한 것이죠.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어떻게 그들은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일로 인하여서 왕 앞에 선 그들이요 왕이 설득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그 세 친구들을 설득해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절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서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협박을 해놓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냐? 너희를 누가 건져낼 수 있겠어? 느부갓네살은요 자신을 스스로 이제는 신으로 만든 거예요. 자신이 신의 위치까지 올라간 상태가 되었어요. 너희를 건져낼 신이 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는요 국가의 이 통합을 위해서 유연하게 정책을 펼쳤어요. 다른 종교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다 부인하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저 바벨론의 신이 더 우월하다는 것, 그것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공동선을 위해서 너희가 조금 이 상징물의 경의만 그저 표해. 그렇게 지금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설득력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이 설득에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왕 앞에서 지금 1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냉정하고 대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쪽이라도 당신의 요구에 수용할 마음이 없습니다. 놀라 까무러칠 대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테니까. 엄청난 믿음이죠. 17절에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고백이 18절에 이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주님 아시죠? 이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주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진짜 잘 살아볼게요. 제가 주님께서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살아볼게요 라고 하는 고백도 사실은 귀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해주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그 신앙의 시험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 그렇게 안 해주셔도 제가 흔들리지 않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게요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작은 일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는 있죠. 주님 이 질병의 문제가 빨리 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 낫지 않더라도 주님은 왕이십니다. 재정의 문제로 완전히 막다른 길목에 왔을 때 속히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주님은 믿습니다.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이죠. 많은 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찾아오실 때 저 스스로에게도 사실 이렇게 말할 용기가 있을까? 목양적으로도 이게 과연 지혜로운 일일까? 라고 생각될 정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담대하게 성도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이렇게는 할 수 있겠으나 솔직한 심정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요 라고 말할 용기가 과연 저에게 있을까? 어려운 일입니다. 17절까지의 믿음으로 그렇게 권면을 하고 17절까지의 믿음 주님께서 날 건져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도 너무 귀한데 이 18절까지의 가는 그 사이가 참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큰 허들이 느껴져요. 넘어야 되는 장벽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요 세계 최강국의 왕 앞에서 거의 신과 다름없는 그 왕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도대체 이 세 친구들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17절의 믿음을 나를 지켜주실 것을 그렇게 믿는 것과 그리고 18절의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으로 그 사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사실은 이 허들을 넘기 위해서 참 큰 도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 허들을 넘기 위해서 마치 허들의 주자가 절대로 그 트랙에서는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오로지 그 한 길로 한 방향만 가지고 그 허들을 뛰어넘어야 하는 그 도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하나님,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결단, 이 믿음, 이것이 세 친구에게는 너무나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18절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의 이름을 가진 신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금신상이 된 것입니다. 다신론, 다원주의. 기독교는요 유일한 신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있는 것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믿으십니까? 이것을 바라보고 오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정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다른 것에서 얻고자 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다 얘기했어요.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 보호받게 되기를 원하는 것, 로맨틱한 사랑에 빠지는 것, 가정, 돈, 권력, 성취, 인맥, 의존, 건강,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 모든 것이 다 우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 중에 다원주의 다신론과 같은 모습이 과연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학교는 스카이, 교육은 강남, 직장은 S, 교회는 선한목자교회. 다른 것이 무엇일까? 우리 마음 안에 진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물으시는 질문이십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의 금신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금신상이 몇 미터 정도인지를 오늘 살펴보셔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금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절하라고 설득합니다. 유연하게 설득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탄의 유혹은 그랬습니다. 진짜 다 먹지 말라고 했어? 진짜야?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만지도 말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거봐, 다 먹지 말라고 안 하셨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먹어도 돼 라고 그렇게 설득해요. 태초부터 지금도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우리는 선악과 앞에 서는 것입니다. 따먹어라,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야. 그 유혹에서 벗어날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TV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주변의 성공한 친구들을 통해서 세상의 잔치 소리, 악기의 연주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 앞에 절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 갔잖아. 우리 아빠 차 바꿔드렸어. 어야, 나 요즘 너무 힘들다. 나 아파트 당첨돼가지고 이사 가잖아.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부러워하고 내 인생을 한탄하는 것이 바로 금신상의 잔치에 절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다. 어떤 소리를 듣고 어디에 절하고 계십니까? 그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믿음으로 성경을 보면요,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구해 주시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설명도 없이 고통당하게 하시거나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는,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자세하게 그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함을 얻은 자들이 얻지 못한 자들에 비해 믿음이 크거나 작다라고 결코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 주시잖아요. 잠시 후에 야고보는 처형을 당합니다. 야고보의 형제였던 요한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베드로는 믿음이 많았고 야고보는 믿음이 없었을까? 여러분,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야고보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다만 야고보에게는 칼을 보내시고 베드로에게는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칼을 보내신 분도 천사를 보내신 분도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대가가,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의 고백의 대가가 무엇일까? 7배나 뜨거운 불에 던져졌어요.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22절에는요, 그 불로 던져서 옆에 세워졌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불 가까이 갔을 때 그 옆 사람들은 다 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요, 그 불 속으로 들어갔었어도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고 심지어 불에 탄 냄새도 없이 그 불구덩이에서 나옵니다. 죽음의 불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소리에 응답하고 그를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그들을 불 속에 잡아넣었던 사람들은 근처만 가도 죽었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던 세 친구는 불 속에서도 탄 냄새도 없이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세 친구는 이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증인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 안에 드러나고 계십니까? 때로는요, 죽어야 하는데 살아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또 때로는 살아야 하는데 죽어서도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시옵소서. 이 믿음의 증인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살아도 죽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을 통해서, 그 증인들을 통해서요, 그 세계의 왕국, 자기가 신이라고 여겼던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하시니 없습니다. 나 외에는 너희를 구원하시니 아무도 없다. 느부갓네살이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다신을 믿었던 그가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변해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과연 믿음의 허들을 잘 극복하고 넘을 수 있을까요? 내일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17절, 18절 말씀, 2절 말씀 붙들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 꼭 맞는 기회의 문을 그런 기업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믿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어두움 걷는 것 그리고 그런 어두움 같은 절망과 불안이라도 내가 다른 신들에게 절대로 절하거나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재정을 채우고 성공하게 하실 수 있으며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를 찾고 결혼과 가정이라는 선물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믿고 내가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지라도 자기 연민의 신을 내가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완전히 치유하실 수 있지만 능히 구원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가 건강과 무병장수의 그런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만을 원합니다. 내가 죽어서도 살아서도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새 친구의 믿음을 통하여서 왕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모든 삶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갑작스러운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직 한 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소서. 아버지 다른 것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오늘도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많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새 친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죠. 주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그런 믿음의 증인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증거의 열매들,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시는 그 능력, 생명을 보호하시는 그 사랑,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흘러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담대하게 그게 아니라 하실지라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장벽들을 넘어가며 시험을 이겨가며 아버지 오늘도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되 그게 아니라 하실지라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파하여 주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 그토록 열망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갈망하며 소원하며 그 인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금지상 앞에 절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심과 욕망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복으로부터 아버지 완전히 깨끗하게